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아, 또 왜 그러니? 단일 있니? 다이어리! 구독은 필수! 주말 아침 이빨 같습니다. 그런데 에구구, 오늘은 아침 대바람부터 병원에 왔네요. 아직도 코, 목 감기 기운이 조금 남아있어서 다시 한번 병원에 들렀습니다. 자, 주말 아침 라면을 패스하고 햄버거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오늘 어딜 가길래 아침부터 병원 들르고 차 안에서 햄버거로 식사를 할까요? 그렇죠, 바로바로 니블리 카페로 가는 길입니다. 오픈한 후 처음 우리 니블리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간이니니도 엄청 들떠있죠. 눈 뜨자마자 훅 딱 준비하고 달려갑니다. 유후! 니니, 흘리지 말고 조심조심 먹어요. 자, 드디어 홍대 니블리 카페로 두 손 꾹 잡고 들어갑니다. 과연 우리 니블리 여러분들이 많이 와 계실까요? 뚜둥, 대박!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감동, 폭풍 감동, 유유! 니블리 카페 Q&A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계세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날 간이니니 니블리 분들과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예쁜 슬라임도 같이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간이가 열심 또 열심 여러 가지 컬러의 슬라임을 만들고 있는데요. 간이가 만드는 걸 옆에서 우리 니블리 여러분들이 같이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같이 나눴습니다. 뭔가 폭신폭신해 보이고 또 그라데이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간이는 슬라임을 만들 때 말이죠.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슬라임은 말이죠.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손맛을 담아서 만들어야 돼요. 라고 말이죠. 진짜 간이가 슬라임을 대하는 자세는 마치 귀한 음식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요리 장인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식용색소를 이렇게 묻혀서 쓱쓱쓱쓱. 아이쿠, 이뻐라. 자, 니니도 드디어 만들어 봅니다. 이날 니니의 슬라임은 많은 니블리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만들었는데요. 니니, 긴장하지 말고, 알지? 아자자! 니니가 직접 색소에 컬러 이름을 붙여보기도 하고 카페 일을 다 하네요. 착해요, 니니! 니블리 카페에서 점심도 먹고 우리 니블리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고 하다 보니 벌써 늦은 오후가 됐습니다. 이른 저녁을 먹으러 밖으로 나왔는데요. 젊음의 거리 홍대! 날이 정말 더웠지만 거리 곳곳마다 펼쳐지는 공연을 보고 있느라니 흥도 나고요. 너무 좋았어요. 더위가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죠. 어머어머, 니니도 춤춘 거야? 귀염둥이. 자, 가니니니가 어디론가 들어가는데요. 언니, 굿슨 휴대폰 케이스 샵! 네, 간니의 휴대폰 케이스를 고르러 왔습니다. 휴대폰 기종이 워낙 빠르게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얼마 후면 간니가 갖고 있는 휴대폰 기종에 맞는 케이스를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케이스 샵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렀습니다. 간니, 신중하게 골라보시게나?
아이고, 오버액션 토끼도 너무나 예뻐 보이고요. 아크, 귀요미 귀요미. 일본풍의 요런 느낌도 너무나 좋네요. 이것도 한 거야? 대박. 이거 케이스 두 개로 6학년 때까지 쓰도록. 알겠니 갔니? 응답하겠니? 아이고, 근데 이쁘긴 하네요. 니니, 덥긴 덥나 봅니다. 아이스팩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보통 냉장, 냉동 음식 보관용 아이스팩은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몸을 시원하게 만드는 아이스팩은 처음 보네요. 정말이지 덥긴 엄청 더운 날입니다. 장난감도 보이고요. 니니가 직접 아이스팩 구입! 쇼핑하다 보니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근처에 있는 함박스테이크 식당에 들렀죠. 아, 다시 봐도 군침이 샤르르르. 쭉 늘어나는 치즈에 넘나 맛있는 함박스테이크. 가니니니 엄청 맛있지? 가니니니 요즘 키가 더 크려고 그러는지 정말 엄청 잘 먹습니다. 먹고 뒤돌아서면 또 배고프다고 그러고. 혹시 우리 니블리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밤에 자다가도 엄마 아빠가 몰래 새벽에 끓여먹는 라면 냄새를 어찌 알고는 밖으로 나와서는 한입 뺏어 먹는다니까요. 으이그. 만나게 저녁 먹고 다시 니블리 카페로 고고고. 퇴장 시간에 맞춰 우리 니니 열심히 청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착해요 니니. 그나저나 갓잎에 슬라임 하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팍 드는데요. 여러 가지 색을 넣고 반짝이도 넣고요. 어이구, 지글리 느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글리 슬라임 니블리 카페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거 이미 아시죠?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너무나 촉감이 좋아요. 일명 괴물의 건물! 오, 이렇게 색을 오묘하게 만드는 거네요. 신기합니다. 헉! 세상에나! 곰인형이 누워서 자요! 가! 아니고! 이 녀석이 니니! 뭐니뭐니! 이 장난꾸러기! 간니는 파풍! 뿅! 참 다양하게 정말 재밌게 슬라임을 가지고 노는 우리 간니! 아, 그나저나 저도 저 파풍 한번 만들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저 파풍이 너무 안 돼요. 겁이 나서 그런지 이렇게만 되고 저 밥풍이 저렇게 안 됩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좋으네요. 간니도 자기가 해놓고는 좋다고 난리 난리. 카페에서 재밌게 놀고 밤늦게 집에 도착한 간이 니니. 자, 이제 자야죠 니니. 폭풍령 치질! 세수도 박력있게 여자 강력한 니니.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니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트 뿅뿅. 내일은 뭐가 놀까? 간이 니니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